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주TV의 신호 샤인입니다. 먼저 보기로 돌아온 게임 바로 쉽 타임. 무슨 뜻인가요? 영어 전문 코양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쉽 양. 예, 슬립 할 때 슬리피 슬리피 할 때 중의적인 뜻이 있는 거죠. 양도 있고 우리가 슬리피도 있고 해서 네. 그걸 잘 섞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보여지는 느낌이 귀엽고 되게 테마적으로 굉장히 잘 어우러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크레용으로 그리는 것 같은 깔끔한 독특한 디자인입니다. 예, 아티스트가 이제 조 플랜 선생님께서 그리셨는데 그래픽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전체적으로 퀴즈를 열었을 때 따뜻한 느낌은 확실했어요. 열어보고 게임을 배치하면서 룰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파티한 느낌만은 아니더라. 테마 자체가 이제 잠인데 레이싱 요소가 있는 게임이에요. 정해진 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숙면을 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. 잠이 잘 안 올 때 양을 세잖아요. 아,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럼 잘 것 같은데? 양 세고 있는 거 아니지? 아니 지금 세면 안 돼? 이 양이 울타리를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더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일정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잠에 드는 거죠. 재밌는 요소가 그 예전에 뭐 겐지스 라자에서도 그랬지만 한쪽은 이쪽으로 점수를 먹고 한쪽은 또 거꾸로 점수를 먹어서 이 교차 지점이 딱 되는 순간 크로스! 되는 순간 승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네. 이 슈피타임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. 링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? 잠들 때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. 아, 졸 때 이제 점점 깜빡이다가 잠에 드는 건데 그 수치가 앞으로 가야 되고 100에 마커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만나면 숙면에 취하는 거죠. 처음 라운드부터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순 없어요. 굉장히 잠들기가 힘든 게임이에요. 한 라운드가 끝났을 때마다 링크 포인트가 높은 사람일수록 끝에 있는 100개가 당겨져 옵니다. 순위에 따라서 뭐 10칸 혹은 7칸 5칸 이렇게 땡겨오고 다시 라운드를 시작할 때는 0에서부터 잠들기를 시작하는 거죠. 시작 플레이어가 변해가는 방식이 현재 라운드가 끝났을 때 100의 토큰이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선이 되기 때문에 네. 순위를 조금 더 조절한다든가 미래를 위해 풀콜 토큰을 배치해놓으면서 힘을 모아두는 거죠. 무조건 좋은 패가 들어오면 이기는 게임이냐 또 그런 것만은 확실히 아닙니다. 앞선 라운드에서 순위를 높게 게임을 끝냈다면 100의 포인트가 상당히 앞으로 당겨져 있어서 점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. 내 윙크 포인트랑 100개가 도달한다고 즉시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고 네. 모든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요. 그리고 모두 다 100개를 도달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베개와 눈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기준치를 넘어서 막 기절한 거죠. 그 탄수마저 똑같다고 하면은 이제 더 멀리 윙크 포인트가 나간 사람 또 우선순위로 정해요. 그 1등을 정하는 방식이 제법 좀 신선하고 재밌어요.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재미가 없고 아주 많은 꿈 타일들이 있어요. 보드판이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삐죽하게 주변에 있는데 네. 처음에는 두 개의 꿈타일만 놓고 시작을 하지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그 주변에 이제 꿈타일들을 붙여나가요. 많은 꿈들을 이제 우리가 네. 꿀 수 있는 거죠. 어떤 타일을 내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타일을 배치한 사람은 그래도 무한대 토큰을 놓을 수 있거나 혹은 뭐 세 개까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타일을 어떤 위치에 배치하면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라는 그런 전략도 살짝 필요하고요. 해당되는 칸에 도착했을 때 내가 놓인 쿨쿨 토큰이 있으면 그 토큰을 제거하면서 그 꿈 타일의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. 한 바퀴 꽉 채우는데 10개가 드는데 그게 꽉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도 위치마다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리플레이성이 나오는 거죠. 내가 쿨쿨 토큰 또한 앞면은 일회용으로 쓸 수 있고 뒷면으로는 무한대로 놓는 그런 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꿈 토큰을 그냥 일회성으로 배치를 해둬서 지금 현재는 내가 약간 미비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꿈 토큰들을 미리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해놓으면 이게 또 나중에 한 방에 네. 부스터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해요. 예, 결국에는 레이싱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레이싱을 한 번에 막 부스트해서 아이템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결국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점이 게임의 파티스러움을 잘 살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악몽 때문인데요. 가끔 악몽을 꿔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것 때문에 게임이 아주 재밌어집니다. 플레이어들 간의 대결이 약간 밋밋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지 악몽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공공의 적 같은 느낌? 맞아요. 도망치어야 되는 거죠. 현재 이 게임에서는 악몽이 세 종류가 들어있어요. 악몽에 따라서 그 악몽이 전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기본 버전 두 개 느낌의 거미 악몽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어요. 거미줄을 한 번은 뿌려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맨처럼 그게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거미줄 칸에는 사람이 못 지나가고 한 번은 무조건 멈춰야 되고 그런 요인도 있고 그리고 이 악몽이라는 게 전진을 하냐 그리고 점프를 하냐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점프를 한다는 거는 몇 칸 앞
앞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말들에게는 겁주진 않아요. 전진한다라는 뜻은 앞으로 그냥 그 칸만큼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플레이어 말이 있으면은 지나치더라도 겁을 먹게 되죠. 게임 도중에 저희가 나눠가는 카드 속에 악몽 카드들도 들어가는데요. 네. 그 악몽 카드가 펼쳐지면 즉시 그 악몽들도 전진을 하게 됩니다. 악몽들이 전진하다가 저희를 만나거나 지나치면 저희 양들이 겁을 먹습니다.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거죠? 네. 그래서 겁을 먹어서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누운 채로 뭐 달려가요. 달려나가다가 두 번째 마주쳤다.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어버리는 거죠. 그 순간은 내가 그 윙크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간에 관계없이 다 0으로 돌아가 버린다. 왜냐면 잠에서 깨버렸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악몽이 다가오는 순간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것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음 라운드로 넘길 것인지 이런 선택의 고민이 제법 재밌는 게임이에요. 악몽 카드가 안 나올 땐 또 안 나오다가 한 번에 몰아서 나오고 굉장히 변칙적인 요인을 줘요. 이번 턴에 끝내보겠다 각이 나온다 하다가도 못 끝내기도 하고 파티적인 재미가 있는 거죠. 달려나가다가 혼자 남게 되면 맞죠. 너무 편하잖아요. 다른 사람 없이 내 템포를 맞춰서 천천히 카드를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 카드 한 장을 도전하고 그걸 버린 다음에 또 뽑기 때문에 악몽이 더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런 규칙을 둬서 눈치 요소가 좀 있습니다. 나 혼자 달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친구들이 다 빠지면 좀 제법 불안해요. 아니 악몽 많이 안 나오는데 먼저 가지마. 같이 한 분 더 돌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상호간의 작용이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해를 입히고 그러진 않지만 한 번 더 돌고 아니 난 여기서 빠질게 이런 그 상대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임이에요. 상대가 끝내버렸으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가 이번에 천천히 간다 풀면 저도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. 게임 자체가 총 4인까지도 즐길 수 있지만 재밌게 이런 파티스러운 게임인데도 1인플도 지원을 해요. 고수도 혼자 하는 느낌이거든. 혼자 하면 또 나 혼자 가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카드 한 장씩 더 까서 버리면서 합니다. 그래서 악몽이 더 빨리 나오게. 그러니까 결국 내가 혼자 남은 것처럼 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죠. 몇 번 만에 혹은 몇 포인트에서 내가 숙면을 취했는지 뭐 그런 나의 개인 기록 모드로도 즐길 수 있고요. 퀴즈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게 빈칸들이 있어 보이세요. 자리가 굉장히 넉넉합니다. 이거는 충분히 확장이 나올 것 같다. 냄새가 나요. 제가 느꼈을 때는 꿈타일은 충분하다고 느꼈거든요. 엉뚱한 악몽들 있잖아요. 뭐 그런 악몽들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좀 무궁무진하게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카드 이동력에도 가끔씩 선택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카드에 달릴 건지 꿈토큰을 녹일 건지 혹은 윙크 잠드는 칸을 갈 건지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네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느낌이죠. 그런 것들과 내가 배치되어 있는 꿈 타일들을 잘 확인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건 악몽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칸에 위치했는지 이 친구가 지금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잠들려고 노력하다가도 악몽에 의해서 금방 잠을 깨버리고 말 거예요. 예, 이상 잠들려고 애쓰다가 누가 먼저 가장 숙면에 취할 수 있는지를 대결하는 슈피타임이었습니다. 이 슈피타임은 여러분 팝콘 에듀에서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조만간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. 슈퍼 얼리버드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담아서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팝콘 에듀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히 주무세요!